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는 건? 지금 위치는 진검바위 섬이고, 한칸 위로 올라가면 트라이포스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 가기 위해 바람의 노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돛을 써야죠. 저쪽 섬인가요? 앞에 뭔가 보물이 있는 것 같은데, 멈춰라. 보물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한 번에 꺼내다니 운이 좋네요. 700루피쯤 나오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일단 물고기가 보이니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먹이도 사러 가긴 해야 되겠네. 해도도 없고, 고조함의 섬. 고조함의 섬은 뭐야? 갈매기한테 물어보라는데 갈매기가 알려주나요? 저기가 있고 같은데. 뭔가 새창살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다가 걸고 위로 올라갈게요. 노란 높이면 좀 별로 안 되네요. 갈매기를 쓰라는 의미가 여기네요. 뭐지? 에이를 눌러야 나는구나. 더 높이 문 올라가나요? 새들이 좀 있고. 뭔가 하얀 있는데. 공격 당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마지막 열매를 써볼게요. 저걸 치는 건가? 조종하기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 하나 켜졌습니다. 더 날아봐. 날고 있어요. 새들 1초 공격당해서 망했고요. 아,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다 켜야 여기 밑에 입구가 열리는 것 같네요. 테리 지도를 봐야 되겠네요. 테리가 없어요. 지금 가까운 섬이 폭탄 섬이랑 별 수 없네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갈매기 부릴 열매를 좀 많이 구비해 놔야 되겠는데요. 적어도 한 3개? 숲의 섬으로 워프하겠습니다. 한 4개쯤 사고 물고기밥도 좀 사야겠어요. 지금 돛을 펴도 바람이 반대라서 힘이 못 받고 있고요. 샀습니다. 하나는 그 새들 모아오는 용으로 쓸 거고요. 하나는 버튼 누를 때 쓰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겠죠. 여기가 북쪽이니까 북쪽이네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바람을 북동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도 멀어요. 열매 두 개를 썼는데 스위치 하나밖에 못 건드렸습니다. 하나구나. 스위치 하나 못 되고 새 두 마리인가 잡았어요. 이번에는 루피가 4배에 걸마밖에 없으니까
5장 지도를 얻으면 다음 트라이포스 지도를 얻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갈매기가 엄청 많더니 내려. 그러면 여기 열매를 잔뜩 갖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떨어지지 마. 전기네. 전기가 안 없어지네. 아이고, 감동 당할 뻔했습니다. 부메랑으로 기절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정이다. 저번에 요정을 다 썼죠. 자, 그러면은 후딱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매기를 이용해서 왼쪽 새를 꼬시고 여기 위쪽 새도 꼬시고 이쪽 새도 꼬시고 많이 꼬셨어요. 링크한테 돌아갑니다. 다 쫓아오나요? 새가 옆에 있으니까 돌아가네. 어쩔 수 없네요. 다시 갈매기를 사용했고요. 애매하네, 진짜. 또 놓으셨어요. 아우, 아까워라. 오셨고, 이번엔 정상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스카이스워드 할 때보다 더 힘드네요. 오, 한 마리 맞았나요? 한 마리는 결국 놓쳤네요. 이번에는 전법을 바꿔서 수정을 치고 갈게요. 열매가 하나 남아가지고. 졌다.
오른쪽 위쪽에는 지금 해가 있을 테니까 아래쪽을 먼저 왔고요. 방금 잡은 게 꼭대기에 있는 새인 것 같으니까 밑에 저기 빛의 기둥 올라오는 거는 보물 상자가 있다는 뜻인데 트라이포스 보물 상자는 아닐 테니까 일단은 무시할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새가 안 보이네요. 아까 다 잡은 건가 보로. 오케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지? 밑으로 떨어지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설마 또 던전이 있진 않겠죠? 바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빙고네요. 아이고. 확실히 게임큐브 컨트롤러가 잡기는 편합니다. 손에 착 감기네요. 보물 상자를 열고 지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번 지도를 얻으러 갈 건데 해독이 안 돼 있구나. 지금 이쪽이고요. 두 칸만 옆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해독 안 한 지도는 여기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암흑의 섬, 큰 바위 얼굴 섬인데 유인 같고 암흑의 섬은 저번에 별장이 있던 위치인 것 같습니다. 회오리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쪽 라인은 하나도 안 넣어놨지? 그나마 물고기 섬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 시냇탑이네. 빨라 보이네. 지금 탑 안쪽으로 들어가도 그 하이랄 성으로 가는 포탈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갈 순 없어요. 하이랄로 가면 가눈이 잡고 있겠죠 뭐. 자 남쪽 설마 해독 안 하고 왔다고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암흑에서 이거는 그냥 별장인데 큰 바위 얼굴이 있었나? 아니면은 별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별장을 양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그게 더 골치 아픈데. 오른쪽에 뭔가 빛나는 게 보물인 것 같아요.
정작 보물 상자나 뭐 이런 거만 먹고 있습니다. 대충 이쯤일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오, 50루피. 이건 좀 기쁘네요. 뭐 태풍이 있어. 비가 오나요? 도치 반대라서 안 갈 것 같지만 신기하게 가죠. 대충 내려서 산은 아니고 저 언덕 위에 뭐가 있긴 있네요. 별장이면 못 들어갈 테니까. 가자나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나무가 있으니 혹샷을 한번 써보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근데 바람의 노래를 안 썼으니 안에 태고 뭐야 일루피야? 이대로라면 진짜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본데요. 이럴 수 없는데 마린님의 별장이에요. 못 들어가거든요. 깽판이라도 뿌려야죠. 막상 부실 게 잘 없어서 가슴 아프네요. 오, 폭탄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갈매기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앞쪽인가요? 이 앞에 섬이 있긴 있는데 저기 들렸다가 그 옆 섬으로 넘어가면 금바의 얼굴이거든요. 여긴 금바의 얼굴이라서
이미 얻었고. 뭐 그래도 바로 옆섬 지도나 찍어놓자. 이쪽 맞나? 맞겠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겠고. 위치에 잘못 봤나요? 어, 있다 있다. 오른쪽에 보물도 있네요.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내려보자. 어, 잡았다. 운이 좋네요. 저 위치 안 맞으면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리거나 벗어났다 다시 가야 되거든요. 여기 또 물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옆에서 뭔가 공격이 오는 느낌인데 그래도 링크는 물고기 밥을 주죠. 사운드는 공격 사운드인데. 남쪽 삼각섬. 삼각섬에 도착했고요. 왜 안 내리니? 어, 내렸다. 뭔가 들고 있습니다. 아하. 전에 왔는데 지도를 안 찍은 거였네요. 괜히 왔네. 거의 초반. 네, 잠깐만요. 금바의 얼굴 섬 두 칸 더 가야 되는 거죠. 회오리 타고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 섬에서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되겠네요. 타오라 섬의 사진사한테는 사진기도 찾았는데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위치 여기고요. 대충 이쯤이면 여기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 멀진 않네요. 그러면은 섬이 커서 크게 보이는 건가?
물고기 점프는 현재 안 보이고 있고, 적들이 많네요. 물고기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있다. 왜 이렇게 멀리 있어? 대충 이쯤 뿌려주면 철의 섬에 도착했네요. 자, 앞쪽에 철의 섬이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